그럼 시험을 시작하겠다. 전부 보던 교과서는 가방 안으로 넣어.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딱히 등수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자기 지식을 확인하는 것뿐이니까요. 따로 공부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 방금 그 말! 전국 1등이 TV에 나와 인터뷰할 때 자주 하는 말 같았어. 그, 왜 있잖아! 전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하기만 해요. 과외는 안 하고 교과서만 봤어요. 이런 거 말이야. 오! 이것은 데이트 신청? 아니 아니. 나는 신비랑 노래방 갈 거야.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병아리도 같이 노래 부르자. 야, 아 저기 놔주세요. 연호야, 노래방 가고 싶지? 그치? 그게... 그럼 잘 다녀와. 갈까요? 어서 오세요. 오늘 테이구는 아르바이트 쉬는 날이에요. 오늘은 두 분이신가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별로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군요. 시덥잖은 소문이군요. 당신은 주위와의 온도를 조금만 높여보려고 말했죠. 그리고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미소는 볼 때마다 날...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시온도 바빠서 저도 같이 서빙 중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는걸요? 당신이 말했던 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말입니까? 당신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떠올리는 겁니까?
당신은 아직도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그건 인형인 나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엄마야, 갑작스럽지만 오늘 귀국하게 됐어. 오늘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꾸나. 예전에 엄마 아빠 자주 머물던 호텔 기억하니? 공항 근처에 호텔 있지? 거기서 만나자. 1시간 뒤에 그리러 올 수 있겠니? 그렇게 하렴. 부모님입니까? 그렇군요. 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요새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니? 잘 지내는 걸 보니 다행이구나. 어릴 적에는 그렇게 인형만 가지고 놀더니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서 다행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 혼자 걱정이었는데 잘 해내가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럽구나. 정말이지. 넌 친구가 많은 성격도 아니고 할아버지랑만 잘 지내서 걱정이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외로워할 것 같았거든. 하지만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니 다행이구나. 내가 걱정했던 건 기우였나 보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던 애가 벌써 이렇게 컸네. 여보, 이 아이 많이 달라졌죠? 이참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털어낼 겸 집도 싹 리모델링 해줄까? 지금 집은 너무 구식이잖니. 텔레비전도 바꾸고 가구도 싹 새 걸로 바꾸는 게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자꾸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눈에 밟히면 우울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슬슬 낡아빠진 물건들도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비용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 너 아직도 할아버지 타령이니? 여보, 새삼 왜 그래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를 따라다녔잖아요. 뭐, 그래서 네 고집이 할아버지를 닮았었지. 그건 이해한다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어머, 벌써? 호텔에 방 잡아줄 수도 있는데 자고 가도 괜찮아. 택시비는 있니? 그래, 또 전화할게. 돌아왔군요. 지쳐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허락받고 얘기합니까? 그럼 제가 왜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얘기해보세요.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긴 당신은 물건에 담긴 추억에 집착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저번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추억에 담긴 물건을 잃어버리면 슬프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물건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싫은 게 당연합니다.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은 당신에게만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니까요. 이미 소중한 무언가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난 정말 행운합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의 주인이니까요. 당신은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런 이상한 주인에게 나라는 인형은 어떻게 보일지 항상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당신은 내 안에 얼마만큼의 추억을 담았을지 알고 싶습니다. 말해주세요. 그 말 물리기 없습니다. 당신이 감기에 걸릴까 걱정됩니다. 당연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겨우 이렇게 당신을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을 수도 품에 안을 수도 있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통해 추억을 떠올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여주는 세계가 나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함없는 당신의 첫 번째 인형이니까요. 당신은 모를 겁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당신은 몰라. 내일이라도
다시 인형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죠. 어느 순간 당신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하지만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